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필터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터. 필터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설정을 합니다.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걸고자 하는 영역에 가를 클릭을 해, 블럭을 잡아주고, 아니면 그 영역 안에다 클릭해주고, 필터를 눌러주면 필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놓고 필터를 걸면 어떻게 된다? 안 돼. 요것만 갖고 뭐가 안 돼, 안 돼.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했을 땐 필터를 빼면 돼요. 그럼 빠지니까. 이 데이터 있잖아, 이 데이터. 이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으면 돼요. 이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필터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 이름 옆에 뭐가 생기죠? 그렇죠? 이게 필터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장님들 것만 볼래요? 부장님들 거 어떻게 보죠? 직책에 가서 화살표 눌러보지. 그렇죠? 눌러봐야 될거 아닙니까? 화살표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살표 눌러서 모두 선택하지 말고 해제하고 부장 것만 클릭을 하고 확인 누르면 부장 것만 나오죠. 나머지는 숨겼어. 여기 보세요. 4번, 5번 숨었고 7, 8, 9, 10, 11, 12, 13다 숨었어. 그럼 다시 갔더니 직책이란 옆에 화살표에 깔때기 그림이 생겼어요. 나머지 애들은 자세히 보시면 그냥 화살표만 돼 있는데 직책 옆에는 깔때기가 생겨서 갖다 댔더니 너 지금 부장 것만 보는 거구나라고 뜨고 있어. 그럼 다시 클릭해서 부장 빼고 과장만 볼래? 그럼 과장만 볼수 있고. 아니야, 대리도 볼래? 그럼 과장 대리 두 가지 같이 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책에 대한 조건을 뺄 거예요. 직책에 대한 조건을 뺄 때는 직책 화살표 눌러서 여기 직책에서 필터 해제. 빨간 X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영업부만 볼 거예요. 영업부. 그럼 어떻게 한다? 부서명에 가서 화살표 눌러서 인사부, 회계부 빼고 영업부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영업부만. 그 확인 누르면 영업부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직책에 가서 대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책에 차장 빼고 대리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부 대리만 고른 거예요. 필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경우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필터를, 이 조건을 지금 두 개를 걸어놨잖아요. 영업부란 조건과 대리란 직책을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우기를 누르면, 상단에 지우기를 누르면 이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해제할 때 쓰는 거죠. 아까 여기 가서 영업부 선택하고 직책에 가서 대리 선택한 거를 따로따로 필터 해제 눌러도 되지만 지우기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퇴직금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퇴직금에 있는 화살표 가겠죠? 그럼 5만 원 이상이 되게 많잖아. 5만 원 이상이 많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다 일일이 클릭하고 해제를 하냐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숫자 필터를 다시 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직책이 몇개 없을 때는 그 중에 고르면 되지만 고르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필터가. 숫자 필터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5만 원 이상이니까 뭐죠? 크거나 같음 이상이라 그랬잖아, 아까. 가서 여기다 5만 원 쓰고 엔터를 치면 5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내면 되죠. 그리고 아예 나 필터 안 할래. 그럼 필터를 빼면 그냥 다 사라지고 조건이 다 사라지면서 원래 데이터로 다시 환원됩니다. 필터를 걸어도 되고 걸어서 조건을 걸면 조건을 지우기를 해도 되고 에이 필터를 안 할래라고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데이터는 다 나온다. 자, 그럼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필터를 눌렀는데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래. 그러면 하나씩 해야지 뭐. 근속기간에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15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15년 이상 되신 분들만 나왔네. 그렇죠. 15년 이상 되신 분들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에 가서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서 이번에는 5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작거나 같은 거. 여기다 5만 쓰면 어? 김재욱 과장 한 사람만 나왔네.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 사람 하나만 나왔지. 이렇게 조건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예. 필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필터라고 말하는 거는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원하든 안 하든 다 봐야 되고 조건부 서식은 다 보이는데 그 중에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라는 얘기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애는 보이지 말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터는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영역을 설정해지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숨어요. 다 숨어. 이것이 바로 뭐다? 필터예요. 필터.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자동 필터잖아요. 자동 필터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먼저 이 영역에다가 블록을 요만큼 잡아주고 하면 안 되죠? 요거만 들어가니까 다 잡든지 귀찮으면 안에다 클릭하든지 그리고 필터라는 항목을 클릭해준다. 블록을 지정 또는 영역을 클릭하는 거죠. 그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자동 필터를 클릭하면 각 항목에 펼치 목록이 생기죠. 아까 그 펼치 목록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예, 요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근속기간을 클릭해서 이 중에 고르면 되는 게 있는데 부서명 같으면 뭐 영업부, 인사부, 회계부 고르면 되고 직책 같은 경우도 고르면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고르기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다시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서 크거나 같음 15년 이상이라 그러니까 크거나 같음 15. 그럼 15년 이상치 근무자들만 보이고 직원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조건을 걸 때는 퇴직금에 가서 다시 작거나 같다 5만원 그러면 5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걸러낸 거죠. 그렇죠. 자,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각각 항목 간의 조건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아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혹은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거는 조건을 못 걸어요.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이건 돼요. 하나의 항목에서는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된다고. 회계부이거나 인사부이거나 이거 된다고. 자, 여기 필터에 가서 다시 필터를 걸어도 되죠. 그렇죠? 뭐를 걸어도 돼.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영업부이거나 또는 회계부를 선택할 거야. 그럼 영업부나 회계부인 경우가 나와. 근데 이게 영업부이면서 회계부는 없잖아. 부장이면서 과장은 없잖아. 부장이거나 과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15년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5년에서 10년 사이거나 5년 이상 10년 미만. 이거는 여기 가서 자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작거나 같다고 어디로 갔어? 여기 있다. 5보다 크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조건을.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수직선상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걸 5보다 작거나 또는 20년보다 큰 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무슨 경우야? 이거 그리고 체크하면 어떻게 돼? 5보다 작고 20보다 큰 경우가 있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썼지. 또는 쓰니까 어떻게 돼? 5보다 작거나 1, 2, 3, 4. 20보다 큰 거. 21, 22. 고참이거나 신참이거나. 이런 거를 고를 수 있지. 그래서 하나의 항목에서는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될 수가 있죠.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회계부이거나 영업부이거나 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이거는 하나의 항목에서는 되고 아까 숫자 같은 경우도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도 되고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도 되죠. 그런데 항목이 다르면 인사부 과장 인사부이면서 대리를 찾아라 뭐 회계부이면서 과장을 찾아라 이건 되지만 회계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이건 안 된다. 자동 필터에서는 항목이 다르면 반드시 AND 조건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같은 항목 내에서는 AND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AND도 가능하고 OR도 가능해요. 부장이면서 과장인 거 이건 안 되겠지만 숫자 같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건 되고 어떤 경우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목이 다르면 AND 조건만 가능하고 항목이 같으면 AND도 가능하고 OR도 가능해요.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가능한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부장이거나 20년 근속기간 이상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게? 묵과죠. 부장이면서 20년 이상인 사람만 찾는 거잖아. 근데 부장 중에는 5년에 부장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최연소 부장 뭐 해가지고 금방 부장 되는 사람도 있겠지. 실적이 높으면. 그러면 부장이거나 5년치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 이게 가능. 자동 필터는 못하니까 천상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보고 필터를 걸어야지. 자, 무작정 따라가기 2번 내려가 보세요. 밑에. 똑같은 건데 여기다 한번 시험 문제가 여기다 조건을 만들어서 해보라는 거지. 자,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잖아요. 이거를 고급필터를 걸어서 한번 걸러보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어디에다가 따로 출력할 거냐를 물어봐요. 어디에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시험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A15번째서부터 H18번째 요 사이 아무데나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다 만들어 쓰래요.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이렇게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쓰면 근속기간이 15년이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아이씨 작거나 같다 5만원 이거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럼 꽝 되는 거야. 왜?
퇴직금이라는 항목은 없거든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근속기간이 붙었는데 여기는 근속기간을 근속하고 띄어버리면 어떻게 돼? 꽝 되는 거야.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거. 요 글자랑 요 글자를 클릭,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다중 선택되잖아요.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글자 안 틀릴 거 아니야. 색깔은 상관없어요. 색깔은 빨갛든 노랗든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맞으면 돼, 글자만.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 쓰는 게 가장 수월해요. 그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다가 크 하나 갖다 15, 작 하나 갖다 5만 이라고 쓰시면 돼. 61쪽에 나와 있네요. 여긴 직접 키보드로 쓴 것 같고, 키보드를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직접 복사해서 쓰시고 나서 어차피 조건은 써야지 뭐. 근데 5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만원 이하라고 콤마가 찍혀 있었잖아, 숫자에.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작거나 갖다 50하고 콤마 000 구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요 콤마는 찍는 게 아니에요. 문제지에서는 5만원이라고 하는 거를 콤마로 구분해 놨잖아. 50,000 이렇게 썼잖아, 보기 좋으라고. 근데 조건을 쓸 때는 콤마를 쓰지 마세요. 예. 위험해, 위험해. 자,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든지 원데이터 영역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거기다 클릭하든지 그 동네다 클릭하든지. 그리고 고급 필터를 걸면 제가 영역을 클릭했잖아요, 아까. 또는 블럭을 잡고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원칙은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이게 유리한 건데, 고급을 들어가면 블럭이 잡히고, 아니면 클릭을 하면, 만약에 모르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시작하면 지금은 위에 게 선택됐죠. 원래는 여기가 선택돼요. 여기다 선택을 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데이터를 여기를 잡아준다고, 여기를. 근데 왜 여기를 잡아준지 알아요? 지금 여기 잡혔죠, 그렇죠? 여기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도 여기를 잡잖아, 원 데이터를. 이 문제에다 그렇게 먼저 세팅이 돼 있었어. 돼 있었으니까 여기를 잡아주지.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다 클릭하고 시작하면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여기가 입력 데이터가 돼버려요. 조심스러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블럭을 잡든지 클릭을 해야 돼요. 고급 필터. 그 다음 조건 범위가 뭐냐면, 조건 범위는 밑에 클릭 항목을 클릭해 놓고 여기가 조건입니다 라고 범위를 정해 줘야지. 아까는 이만큼 영역 안에다가 조건을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한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조건을 써준 것만 블럭 잡으면 되지.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거든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냐면 A20번째 셀에다 추출하래요. 그러면 복사되는 위치가 어디다? A20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짠하니, 아까 김재욱 과장 한 사람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을요, 이렇게 걸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걸면? 아까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아니라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되느냐?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서로 엇갈리게 조건을 걸어주면, 이렇게 엇갈리게 조건. 근데 보통 앞에 거는 붙이고 뒤에 게 떨어지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요거는 같은 줄에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고, 줄이 다르니까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제가 한번 여기서 써 드릴게.
나이가 크거나 같다 20. 그 다음 여기에 급여가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써 있잖아요. 80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 그럼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되죠?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역이 서울까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서울 사람.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나이가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이면서 급여는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20세 이상이면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면은 2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80만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이거나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면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죠? 서울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이죠?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이잖아요. 이런 게 있나?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부산에, 서울에서 태어나면서 부산에도 태어나? 아니지. 그때는 이렇게 써야지.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같은 항목이잖아요. 항목이 같잖아요. 그럼 안에다 T 밀어넣어. 얜 치워. 그럼 이게 서울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책에. 써 있어요. 68쪽에 써 있죠, 그렇죠? 같은 줄에 있으면 뭐다?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고. 줄이 다르면 뭐다?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근데 같은 줄끼리 만나는 애가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이면, 뭐뭐이면서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서 뭐뭐. 아래 그림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이가 20세 이상 지역이 서울 아니면 크거나 같다 60 여기는 부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다? 20세 이상인 서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인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실기시험에서 내가 조건을 걸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맞춰야 되고 필기시험에서는 이게 뭘까요? 물어보면 이 보기를 골라야지. 다음 중 지역이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라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1.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뭐 없겠다. 아, 이것도 있겠다. 서울이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인 경우를 아닌 경우 어떤 거예요? 이건 서울이면서 부산이죠. 이건 서울이거나 부산이죠. 이거는 부산이거나 서울이죠. 이것도 서울이거나 부산이잖아요. 그럼 얘가 틀린 거네. 문제가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 경우가 아닌 걸 고르셨거든요. 그럼 이건 서울이면서 부산이잖아. 얘네들은 다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그럼 4지선다형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실기시험에서는 서울이거나 부산인 경우를 조건을 걸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걸던 저렇게 걸던 또 다른 방법으로 걸던 간에 조건을 걸 줄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자, 기출공일은 뭐라고 써 있나요? 69쪽엔 뭐라고 써 있어요? 제품 생산 현황표에서, 여기 제품 생산 현황표에서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자, 그러면 조건을 어디부터 걸래? A14번째부터 거니까 생산 부서를 하나 걸어주고, 그리고 생산 2부라고 써 있으니까 2부는 써주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써 있죠. 생산량이 1500 이상, 900 이상 1500 이하인데, 문제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가 아니라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여기다 밑에다 써줘야지. 생산량을 여기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생산 2부이면서 어쩌고 저쩌고잖아. 근데 지금은 생산 부서 2부이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은 어떻게 써야 돼? 같은 줄에 쓰면 안 되지. 다른 줄에 써야지. 얼마에서 얼마? 900 이상 1500 이하? 그럼 1500 이하는 이렇게 써요? 얘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뭐야? 어? 근데 항목이 없다 여기? 생산량이죠. 똑같이.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됩니까? 생산 2부이면서 1500 이하인 경우 또는 그냥 900 이상 이거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인 거죠. 이렇게 조건을 써야지. 이렇게 조건을 써야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그러니까 생산량은 같은 줄에 쓰면 안 되고 다른 줄에 써야 되는데, 900 이상 1500 이하라는 조건을 쓸 때는 같은 줄에 써야지. 얘가 줄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9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되게 많겠지. 5만도 될 수 있겠고, 1500보다 작은 거는 20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 모든 숫자 다 나오잖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써야지. 그림을 멋있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900 있고, 여기가 900 있고, 여기가 1500 있는데, 1500 있는데, 900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죠? 1500 이하는, 1500 이하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예요? 요것만 하라는 얘기지, 여기만. 여기만 해당하라는 거잖아. 9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50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얘가 줄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크든지, 이쪽도 되든지, 저쪽도 되든지, 다 될 거 아니야, 다. 안 되지, 그러면. 요 경우의 수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조건은 걸었어? 조건은 걸었으니까, 출력은 어디다 하래요? A18번째다 출력을 하라고 써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불량률만 출력하래. 또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도 말래.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하시오 그래서 그냥 클릭해서 찍었잖아요. 그 모든 항목이 다 튀어나온다고. 다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요 항목만 나오래. 요 항목만, 요 항목만. 그럼 얘를, 이거를 항목을 복사해서 14번째다 클릭해서 붙여줘야 돼. 이렇게. 이때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불량률이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문제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그냥 요 순서대로 하라고 한 걸 봐서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또 출력되는 영역을 말이 없으면 그냥 클릭해주면 되는데, 이따가 출력 영역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출력하는 항목을 미리 복사해서 붙여야 되고. 자, 그 나머지는 동일해요.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 복사 위치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 나오는 거지, 항목이. 근데 이번에는 이 항목이 정해졌으니까 요것만 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확인 눌러주면 최대 생산량은 안 나오지. 생산 2부이거나 2부이거나 900에서 1500 사이, 생산 2부 아니더라도 900에서 1500 사이면 나오지, 그치? 답이 여기까지 나온 거야. 한번 해보세요. 기출 02번 문제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아까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5월이 생일인 사람만 걸러내래요. 5월이 생일인 사람. 쉽지. 눈으로 보면 여기 5월 나왔잖아. 그렇지. 예. 근데 조건을 쓰래, 조건을. 조건을 어디다 쓰래요? A15번째부터 D17번째 사이 여기다가 5월이라고 하는 거를 조건을 걸려는 거죠. 자, 그러면 5월이라고 되는 항목이 뭐죠? 생년월일이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죠. 항목 이름을 복사해서 붙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 밑에다가 5월이라는 거를 물어봐야 돼. 5월.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했었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할 때 수식란에다가 여기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먼스가 오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써야 돼. 밑에다가 는 month 괄호 열고 예, 요 생년월일 첫 번째 거 괄호 열어주고 C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하고, 여긴 달러라고 안 찍혀요? 달러라고 안 쓴다고. 괄호 닫고는 오냐?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71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조건을 쓰는 나는 설명은 써 있어요. 조건은 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C의 네 번째 셀이 요거잖아요. C의 네 번째 어디 갔어? 요거 C의 네 번째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 C의 네 번째 요거에 해당하는 뭐가? 월이. 먼스가 오냐 물어봤지. 아까 조건부 서식하고 동일하게 쓰는 건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셀을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혀가지고 F4번 키를 누르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F4번 키 안 눌러. 그냥 쓰면 돼요.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월이 5하고 는 같으니 물어보는 거죠. 같으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 6월이잖아. 5월이든 6월이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이 나올까요? 참 아니면 거짓이지. 이 사람은 6월생이니까는 거짓, false라고 뜬 거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5월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5월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true 참이야, 5월 맞아 라고 얘기하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메모한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사용할 때 조건의 결과를 아까 우리 어떻게 썼었어요? 아까는 이렇게 썼었잖아.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생산량이 900보다 크거나 같고 900 이상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틀려라고 그랬지. 맞아 틀려라고 했잖아. True 또는 False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너 여자 맞아? 그럼 그래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너 5월 맞아? 그랬더니 아니야 틀려 맞아 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요 글자를 쓰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냅두면 돼 여기다. 비워두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글자 있잖아요.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이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설문 포인트까지. 이 글자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 여기다. 그럼 허전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안녕? 이라고 써도 돼.
반갑다 친구야 라고 써도 되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5월이니?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책대로 뭐라고? 월 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쓰면 큰일 나요? 어떨 때? 조건을 썼잖아. 아까 뭐라고 썼는데 그 결과가 false, true, 참 또는 거짓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어떤 항목이라도 글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비워두는 게 제일 좋은데 아쉬우면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이 책처럼 월하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럼 이제 썼으니까 똑같이 원 데이터에다 클릭을 해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의 범위는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아, 얘를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되니까 간혹 조건은 요거 아닌가요?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조건 걸어야 돼요. 없어도. 여기다 뭐라고 안 썼잖아요. 제가 비워놨잖아요. 책에는 월이라고 써 있으니까 블럭을 잡지만 뭘 안 쓰는 경우도 된다 그랬는데 안 썼다고 얘만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블럭을 꼭 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9번째인가? 19번째. 여기다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5월생들만 쫙 나오는 거죠. ITQ 자격증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DI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DIAT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이 고급 필터가 우리 지금 컴활보다 더 어렵게 내요. 조건을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봐요. 하나의 셀에다가.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를 조건을 한 번에 물어봐서 쓰게끔 해요.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이런 조건 있잖아. 이거. 이거를 한 번에 물어본다고. 하나의 셀에다가 이 조건을 쓰라고 나와.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때는 and, or 이거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 아니면 false가 뜨거든요. 그럼 이 항목 이름 어떻게 해야 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거지. 근데 그 자격증 시험은 또 그 자격증 패턴대로 공부하니까 또 다 맞춰. 걱정 안 해도 되지. 조건 범위는 요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잡아야 돼. 꼭 그렇게 잡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필터에는 자동 필터라는 게 있고 고급 필터라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격 시험에는 자동 필터는 거의 안 나와요. 자동 필터는 되게 쉬운 게 그냥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필터 버튼만 눌러주면 펼친 목록 글자가 나오고 화살표가 나와서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뭐 대리 그러면 대리만 선택돼서 대리 것만 쫙 나오고 나머지는 가려준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 또 부장님 대리 직책들만 모아놨는데요. 그럼 그거 따로 하나 파일 줘봐. 자기가 알아서 보든지 하지 왜 날 시켜? 그러지 말고 이걸 요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겠죠. 이렇게 퇴직금 정산 내역 중에 대리 것만 나온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어딘가에다 이제 다른 시트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제출해야겠지. 이렇게 붙여넣기를 누르면 답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대리 것만 나왔죠? 대리 것만 나왔잖아. 필터를 빼면 다시 원래 데이터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숨길 거예요. 숨겨.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어딘가에다 제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출하려고 붙여넣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 다 튀어나와. 어라? 숨겼는데? 숨겼잖아요. 그럼 엑셀이 뭐라 그러냐? 그건 네 사정이고. 붙이래매. 그래서 3번서부터 13번까지 붙이래매. 그게 다 붙였잖냐? 왜? 어쩔래? 이 말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요거만 두 개만. 네가 언제 두 개라 그랬냐? 3번부터 13번까지라고 했지? 이거죠. 그럼 필터는 가렸잖아. 아, 이거 숨겼잖아. 가린 거랑 숨긴 건 달라? 또 엑셀이 덤벼요. 그러면 요거만 블럭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 얘 따로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따로. 어, 숫자가 3번, 13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어떻게 돼? 포함됐지. 그 안에 4번, 5번도 포함됐지. 그러면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1, 3, 5, 7, 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블럭을 잡으려 어떻게 돼? 하나, 컨트롤 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막 지그재그 잡아야 되잖아. 얼마나 짜증날까요? 지금이야 두 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고 붙일 때 편리한 기능. 블럭을 잡고 블럭을 다시 설정해 줘야 돼요. 그게 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찾기미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기미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실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장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동 옵션에 가면 화면에 보이는 데들만 선택할 거예요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3번서부터 13번까지 블럭을 잡았잖아요. 11줄을 블럭 잡았잖아. 우리 눈에는 두 줄이지만 실제로 엑셀은 한 줄이라고 하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야,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 20건 하지 마. 하고 확인 누르면 블럭을 따로따로 잡아요. 근데 모르지? 컨트롤 C 누르면 다르잖아. 아까는요,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누르면 얘가 통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통으로 껌뻑거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네하고, 얘네하고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하면 따로따로 잡히죠, 이렇게. 따로따로 껌뻑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블럭 잡은 거를 여기에서 이동 옵션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면 3번 줄 껌뻑, 13번 줄 껌뻑. 따로따로 껌뻑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서 붙여넣기 누르면 딱 그것만 붙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뭐가? 이 필터링을 걸면 그래서 부장님들 것만 보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부장님 것만 보이고 3, 4, 6이잖아. 그럼 5번 줄이 껴있잖아요. 근데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눌러서 가져가면 5번 줄은 안 나와. 요 파란색 숫자하고 3번이 원래 항목 이름이니까 끼고 중간에 껴있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안 나온다고, 다행히도. 자동 필터란 결과를 복사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를 숨긴 게 아니라 가려진 거잖아, 얘는요. 기능에 의해서 가려졌잖아. 이 가려진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필요한 거를 여기서 이만큼을 내가 가리고 싶어서 숨겼단 말이야. 그러면 가려졌잖아요. 가린 게 아니라 숨겨진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전체를 잡고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된다? 4번, 5번, 6번 다 나온다는 거지. 그런지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필터링을 할 때는 답이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숨겨버리면 그거는 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럴 때 어떻게 했다? 홈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잘 모르겠지만 컨트롤 C를 딱 누르는 순간 3번 줄 블럭 잡고 12, 13번 줄만 블럭 잡히는 거지. 따로. 그래서 이걸 붙이면 탁 그것만 붙는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 기능이 엑셀에 있어요. 시험에도 간혹 나와요, 이게. 필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필기 시험에는, 자,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고 싶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복사하려면
어느 옵션에서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려면 옵션을 다 외워야 되잖아,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 이동 옵션인지, 뭐 이게 자동합계 기능인지, 조건무서식 기능인지, 메뉴판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안 나오는 편이지. 메뉴를 다 암기 할 수가 없잖아, 시험 수험생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메뉴 옵션들을 많이 시험해 낸 적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모르지. 출제위원이 또 그렇게 내버리면 꽝 당할까 봐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계산 작업을 할 건데요. 계산 작업은 아주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아주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는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외운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는. 지금 오늘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 대기해서 한 번씩만 보시면 몇 번만 연습하시면 다할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한 거는 있습니다만 계산 작업은 아주 천천히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